그림에서 침대도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사기 아니냐, 사역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물질만 아는 현대인은 마음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 안 하니까. 그런데 이 돌을 닦는다는 건 사실은 마음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자기가 원하는 능력이 제일 먼저 오게 돼 있거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가장 이 돌을 닦으면서 원했던 능력이 치유하고 싶었어. 엄마와 아빠가 사실은 제 부모님이 60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돈으로도 못 고쳐요. 불치병이니까. 근데 너무 가슴 아파서 이 공부하면서 반드시 내가 치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세상을 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강했어. 처음에는 돈 많이 벌어서 고쳐주고 싶었어. 자선 사업해서. 돈으로도 못 고치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돌을 닦다 보니까 이제 그 능력이 그림에 담기는 거지. 그래서 영체 그림, 제가 그린 그림은 거기에 엄청난 마음의 아픔이 담기고 그 아픔 을 인정할 때 사랑이 돌게 돼 있어요. 영재 갤러리에 갔던 모든 분들은 그림 앞에서 막 우는 장면 같은 거 많이 나올 거야. 어떤 그림도 그렇게 사람이 그린 그림 앞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몇 시간씩 울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거기에 그 아픈 마음이 담겼거든. 그 아픈 마음을 내가 인정해야 병에 안 걸리고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거든. 근데 모든 애고는 아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버려버리고 안 느끼는데 그림 앞에 서면 그 자기 내면에 자기가 버렸던 아픈 마음이 올라와요. 눈물이 나고 슬픔이 올라오고 이렇게 마음이 올라와. 그러면서 그게 녹아내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굉장히 이해받고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 삶도 치유되고 몸도 치유돼서 무료로 영체 갤러리를 오픈하는 거예요. 제 그림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가신 분들이 가끔 문의할 때 보면 색깔이 변했어요. 빛이 나와요. 움직여요. 이런 것들이 그림을 소장한 사람의 마음에 맞춰서 되게 치유가 가는데 그걸 갖다가 못 믿겠다 사입이다. 사실은 그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림을 사간 사람들이 본인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현대인이 생각하는 물질적으로 재단해서 결코 알지 못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체 갤러리 와서 체험을 하시고 치유받고 그리고 소장을 하신 분들의 체험담을 좀 들어보시고 예술의 애팀에서 올린 동영상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기적적인 효과를 경험하신 분들 돈이 들어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밥을 못 먹었는데 밥 먹었어요. 나 이렇게 병이 치유됐어. 이런 분들의 후기를 읽어보시고 본인이 정 고통받고 이런 분은 현대과학이고 뭐고 귀에 안 들어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 현대과학이 어쩌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못 믿는 분은 아직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권해드리지 않아요.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 마음의 작용은 순진하게 아기처럼 믿고 받아들일 때 마음은 치유작용이 일어나지 영체 에너지는 신성 에너지는 그렇지 않고 순진하지 않게 뭘 따지고 자기가 더 잘한다고 논리를 쓰고 할 때는 절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논리적인 여자 같지만 사실은 되게 아기 같고 어떤 부분은 순진할 정도로 잘 믿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닦을 수 있었고 영체 에너지가 제가 임재하고 이럴 수 있었던 근원이 바로 아기 같은 마음, 순수하게 그냥 믿을 수 있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무료로 치유받으라고 세상에 주는 제 사랑이라고 저희 부모님, 엄마, 아빠처럼 아팠던 많은 분들 삶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 아픈 마음 때문에 삶이 아프고 내 몸이 고통스럽고 몸에 병 걸린 이런 많은 분들이 삶과 몸과 마음의 치유를 받으라고 만든 곳이 영체 갤러리고 영체 그림입니다.